미국 작가 제임스 오펜하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먼 데서 찾는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자기의 발밑에서 키운다. 지금부터 행복, 성취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행복한가를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느끼는 걸까요? 행복은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손에 만질 수 있고 장면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 실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복된 좋은 운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잘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잘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그림이 있고 지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가져본 적이 없는 막연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은 행복이 아니고 행복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해서 모든 행복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라고 해서 가진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 제가 몇 가지를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 행과 복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가 이야기했던 행복의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행복에도 세 가지 관문이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노화, 건강하게 나이 들기, 그리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인지 잡히지가 않아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 이 가운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도 어려워하는 거다. 그게 바로 행복을 못 느끼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복하다고 너도 행복한 게 아니야. 네가 만족스럽다고 내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야. 더군다나 상대적이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너보다 내가 더 낫다고 느끼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데 만일 이게 수치화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구체화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한지 덜 행복한지 지금이 행복한지 앞으로 행복해질 것 같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가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해지겠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척도 질문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를테면 가장 행복할 때가 10이고 가장 행복하지 않을 때가 1이라면 인간은 감정에 있어서 0은 없어요. 1이라면 지금은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제가 상담원장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행복하지 않다 생각해서 찾아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나는 지금 2점입니다. 혹은 2에서 3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살겠다,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괜찮다라고 하려면 몇 점 정도면 가능할까요? 그럼 대개 한 7점에서 8점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점에서 3점 혹은 7점에서 8점 이 사이가 한꺼번에 점프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구간이 쪼개어지겠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이 3점이라면 4점으로 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4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4점에서 5점으로, 5점에서 6점으로, 6점에서 다시 7점과 8점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항목들을 찾는 겁니다. 그 항목들을 찾았을 때의 그 장면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른가? 여러분들은 최고일 때 몇 점일까? 최하일 때 몇 점일까? 지금은 몇 점인가? 몇 점이 되고 싶은가? 그 각각의 구간을 세부적으로 1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어. 그래도 어떻게? 자기 행복하지 않대. 불행하대. 그리고 맨날 죽겠다고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떻게? I am happy.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행복 능력이란 말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다고요. 행복 능력은 그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을 느끼고 발견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소비해. 어떤 사람은 행복을 소모해. 다른 거예요. 행복을 소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하는 거고 행복을 소모하는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행복 능력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놀랍게 행복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행복을 소모하는 사람은 행복이 상대값이라고 느낀다고요. 절대값이라고 보는 건 정해진 모습이 있는 거야. 이것을 넘어가면, 이 기준을 넘어가면 나는 그 상태는 늘 행복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상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보다 어쩌어쩌하다, 대상보다 블라블라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의 값이 올라가면 나도 같이 따라 올라가, 대상의 값이 내려가면 나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행 못 간 지가 벌써 언제예요? 저는 그 백신 맞았거든요. 백신을 내가 맞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무데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SNS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어떻게 이것들이 다 뭐지 좋은 거 다 올려요. 맛있는 거 막 올리고 뭐 반지 팔찌 뭐 또 난 모르게 또 어떻게 여행을 그렇게 또 갔다? 이것들이 다 퍼뜨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SNS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심장도 두근 반, 세근 반, 석단 반, 넉달 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행복일까?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미셸 푸코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종속적 주체가 있고 능동적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종속적 주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걸 하고 살지만 종속적 주체는 주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래저래 흔들릴 수 있어요. 능동적 주체의 힘은 뭐였냐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결정에 따라가고 내 기준에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감이 훨씬 더 높고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행복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값이 있는 반면 행복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값이 있더라. 두 번째는 행복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곧 현재의 능력에 집중해요. 반면 행복을 소모하는 사람들은 환상에 집중합니다. 제가 기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도무지 이번 생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나에겐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이죠. 착각과 환상이 뒤범벅이 된 이 사람들은 행복을 소모하는 사람들이고 행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행복 능력이 높은 이른바 행복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매만지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행복을 소모하는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비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아시죠? 나이가 들면서 각종 장기들이 다 쪼그라드는데 하나만 커져요. 그게 뭔지 아시죠? 심장만 비대해집니다. 그런데 심장이 비대해지면 우리가 꿈이 커지냐? 그게 아니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비대해진다는 얘기는 자기의 성장과는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른 상태에서 불필요한 것들까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영역이 자기를 더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독소 항목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알고 자기를 존중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복 능력이라고 보고 행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행복을 앞으로도 다음 생에도 행복하지 못할 사람들은 행복을 상대값이라고 보고 환상에 빠져 있고 자기 비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 능력을 높이면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 뻔한 행복 이야기에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생각하시고 저처럼 기준을 둔다면 다들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행복 성취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조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행복한가를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구체화예요. 반드시 장면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은지를 꼭 물어봅니다. 특별히 부부가 같이 왔을 때 어떤 말이 듣고 싶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해,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해,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이 제일 예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행동을 원합니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뭐 안아줄 때, 아니면 뭐 번쩍 들 때, 아니면 뭐 윙크를 할 때,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면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대상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행복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어떤 장면일 때 난 행복한가? 어떤 장면일 때 난 좋지? 저는 제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오늘 자기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 은큼한 표정이 너무 좋거든요. 그 표정이 있으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은 아주 자주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안 예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상대방이 어떤 조건에서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난 좋아, 너무 좋은 거거든요. 장면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럴수록, 구체적일수록, 분명할수록 여러분들의 행복은 성취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가 단계화입니다. 단계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가 있고 내가 꿈꾸는 이상이 있는데,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고 거리가 멀수록 이 사람은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단계적으로 쪼개면 행복해질 가능성, 성취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단계화예요. 그래서 제가 척도 질문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현재는 3점이야. 내가 원하는 건 8점이야. 그럼 각각의 단계를 1점씩 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시고 요 노력을 해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에 다가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성취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세 번째가 행동화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1점도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하더라도 그거 액션 안 하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가 1점 높이기 위해 이게 필요한다는 걸 안다면 바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대개 1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은 굉장히 사소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구체화하고 단계화하고 행동화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행복 성취 만점일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아무 일 없고 별일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의 기준은 별일 없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1점 높아지려면 저는 1인 1닭입니다. 1인당 한 마리 닭을 먹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식은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별일이 없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저는 전화를 걸죠. Hello?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죠? 간장으로요. 저는 두 마리를 통해 한 마리 값으로 행복에 따블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거 대박 맛있어.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장면에 어떤 것이 추가되면 살짝 더 행복한가 생각해 보시면, 그 살짝 더 행복하게 올리는 그 덤이 인생의 행복 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게, 행복 습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아세요? 첫째, 기억 습관이 필요해요. 행복했던 순간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서 나 혼자 웃고, 행복했던 순간을 자꾸 입으로 떠올려서 발화로 반복하고 기억으로 반복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심리학에선 재생경험이라고 불러요. 다시금 떠올려서 생생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장면을 재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성취 조건, 크게 네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 구체화, 대상과 장면을 명확히 하자. 두 번째, 단계화, 쪼개어서 1점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자. 행동화, 그리고 이 1점 높아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현실화하자. 왜? 1단계라 어렵지 않으니까. 네 번째, 습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억을 반복하고 반복 발화하고 반복 기억해서 다시금 현실의 내 기쁨을 더 높여서 또 한 번의 행복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행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로 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행복을 향해서 오늘 구체화 한번 해보죠. 그리고 단계화 해보죠. 행동화 해보죠. 습관 한번 해보죠. 어떤 게 쉬우세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떠올려보죠. 행복의 지름길 3단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앙. 미쳤나 봐.